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형, 잘 들려요? 아, 졸라 잘 들려요? 형 성대모사 할게요. 오, 누구 성대모사요? 형 성대모사요. 내 성대모사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와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14보겸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14보겸이요, 네. 욕 들어가도 좀 괜찮나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막 패드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14보겸이 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해보세요. 네, 잠시만요. 해봐요. 야, 씨발놈아, 너희 차라 개새끼가 좀 간다. 너희 차라 씨발놈아. 하지 마. 아, 씨발 웃겼어. 하지 마. 제가 웃었어, 씨발. 아, 뭐야, 아, 웃어 버렸어. 하지 마, 씨발놈아, 개새끼야, 족같은 새끼야. 하지 마, 씨발놈아, 개새끼야, 족같은 새끼야. 제가 생각하지 마요. 오! 오! 씨발놈아! 피해씨님, 들어가지 마! 아, 얘, 진짜, 다시고 있다, 이거. 뒤진다, 이거. 봐봐라. 드레이브는 토끼야. 네대 맞고 뒤진다. 잠깐만, 봐봐, 뒤지잖아. 봐봐, 씨바 새끼. 잠깐만, 잠깐만. 아, 아프리카 이 뭐냐고요? 빨리 말해요. 5초 준대, 5. 네대, LEBK0000이요. 아니, 아프리카 로그나, 그, 아프리카 닉네임 말해줘요. 쉽게, 듣기 쉽게. 보이나르트요, 보이나르트. 아, 보이나르트였어, 너? 네, 저 보이나르트예요. 아, 아, 오케이, 알겠어. 블랙 할게. 와우. 나, 나보는, 와, 나, 나랑 똑같은데, 완전? 저 졸라 많이 따라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나? 나,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어디 사람 몇 살이세요? 컹스. 아니, 몇 살이시냐고요? 집에서 사는 17살, 컹스. 집에서 사는 17살. 아, 좋네요. 아, 뭐, 준비된 계획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아니 저기요 부겸이요. 네. 제주도 산다고 제주도 집이 사는 게 아니라 어디요? 아 제주도 미안해요. 아, 귀가 잘 안 느껴가지고. 네. 불알만 무시 컹스. 컹스 컹스 그만하시고 일단 뭐 어떤 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네. 저기요. 네. 전 개인기 따윈 안 하고요. 네. 일단 저도 GBK 컴퍼니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아 몇 살이신데요? 17살이거든요. 아, 죄송한데, 미성년자는 안 되죠. 부모님 걱정하셔가지고. 아. 죄송한데, GBK 컴퍼니도 재정적인 문제로요. 이번 12월 15일까지만 운영되고 바로 끝이에요. 이, 아. GBK 컴퍼니도 정말 죄송한데, 재정적인 문제로, 이번 2016년 12월 15일 12시에 정확히 해산입니다. 자. 아니, 보기요. 네, 장난이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들어가고 싶다고요. 죄송한데. 네. 근데 형이랑 맞짱 떠서 이기면 들어갈 수 있나요? 죄송한데 저 못 이기 그쪽은 저 웬만하면 저 못 이길 거예요. 예. 네. 아니 보겸이 형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5. 168인데 168에 88kg거든요. 168이면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딱 이렇게 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이거 나와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각 나오니까 저한테 만나면 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 키 존나 많이 나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한테 존나 처맞을 수 있어 진짜로. 거짓말 안 가고야. 여보세요. 네 일단 보이나라도 좀 이따 내가 챙겨줄게. 어 네 기프라도 챙겨줄게요. 어 네 말씀하세요. 저기요. 네 대상 탈 것 같아요? 아 대상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아, 몰라요? 너무 네, 한계여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계여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은 다해야죠. 근데 네. 제가 미래를 갔다 왔어요. 거의 도민준급. 예를 들어 도민준급이거든요, 저는. 아, 진짜? 아, 말씀해보세요, 네. 근데 대상은 힘들어요. 일단 번호 적었고요, 잠시만요. 아, 손님. 아,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백트로 얘기하셔도 돼. 그럼 그쪽에 보이시는 약간 대상은, 그쪽에 보이는 대상은 누구죠? 일단 그 감 돼지 새끼 있어요 한 명. 감스트라고 돼지 아, 네. 새끼 한 마리 있고요. 네. 그 친구가 일단 대장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게 많으니까. 지금도 포켓몬 이제 포켓몬볼을 존나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네네. 근데 형님이 지금 도겸이를 웃겨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철구와의 대결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잠시만요. 아 근데 콘텐츠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진행을 했었고 또 밤에 와서 게임 방송을 진행한 거거든요. 이게 그쪽이 이제 그쪽이 안 볼 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죄송한데 네.
티모 AP1420 보고. 아니 그거 전에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낮에 좀 그 티모 그것도 보시고 티모 이건 당연히 가는 거고. 나만 가지고 있는 영혼약 탈자 페인입니다. 죄송한데. 아니 그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쪽이 좋아하시는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좀 좋아하시는 거세요? 제 컨텐츠 중에서는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보겸님 컨텐츠요? 예. 네. 그럼 보겸님이라고 하는 건가? 네. 제 방송 자주 안 보는 것 같은데? 아 문제 내보세요. 저 보겸이의 나이는?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몇 살이죠? 29살. 와, 서른인데. 아, 요즘 29이라고도 알 수 있으니까. 보겸의 대학교는? 군산대학교. 오! 나는 BJ다. 까루, 컹. 자, 깔끔하게 끊도록. 아, 민심이 안 좋아서 끊을게요. 빨리 끊으라고. 자, 여보세요? 아, 좋습니다. 마지막 한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보겸이 형. 네. 일사보겸 시절 기억하시나요? 아, 당연히 기억하죠. 아, 몇 번, 우리 몇 번, 성대모사 몇 번 나왔는데. 아니, 그때 그 리액션, 조로 리액션. 조로 리액션 한 적은 없는데, 내가? 조로 리액션 있었어요. 뭔 소리예요? 아니, 진짜 있었어요, 형님. 아니, 잠깐만요. 이거 바람의 검신 거의 회상편입니까? 저 죄송한데, 조로, 아, 13보겸에, 13보겸. 13보겸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묶어가지고 칼 가지고 했던 거고 13보겸이에요. 예. 네. 13이에요, 13. 정말 죄송한데, 보겸방송 오래 본 척 하는 사람들 정말 정말 극혐. 아, 이게 보면은, 몇 년 전부터 봤어요, 보면은, 정확히 예전엔 잘 못 맞춰요. 예, 네, 13이에요, 13. 13. 예, 네, 13 보도록 하면, 13이에요, 그거는. 예. 네. 되게 오래 본 척 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네, 예, 네, 13이에요, 13. 자, 어떻게 가볍게 이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했는데, 아우, 시청자분들이 너무 우리 가족분들 너무 갖다 감사하고, 예, 계속 가게 놓고 저도 아침이라도 교회 가서, 진짜 여러분 저도 헌금도 좀 하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할 거고요. 자.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목소리 감미롭네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고요. 네, 어디 사는? 아, 용인! 아, 용인. 잘 알지? 네. 용인 에버랜드 한번 갔었지. 오케이. 아, 맞습니다. 네. 네. 아, 제가 그 보겸님 방송을 본 지는 좀 오래됐고요. 네네네. 그때 15차임 추함 강화하실 때부터 봤거든요. 아, 예. 하도 많이 터트려 먹어서 기억이 네. 안 나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때부터 봤는데. 네. 그 혹시 보엔터 같은 거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보엔터요? 네. 그럼, 예, 그렇게 예 운영할 것 같진 않아 가지고. 예.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봉준이 아, 방송 많이 그... 봉준이 방송 많이 보나 봐요. 무엔터? 아니 그렇죠. 아니 보겸님 방송만 보는데 그냥 혹시 네. 보겸님도 크루 만들어보자 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 물론 대박 나겠지만은 아 근데 약간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네. 아 그래요? 네네네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네. 네 그 옛날에는 진짜 그 동네 형 같은 방송 느낌이었는데. 네네네. 요즘엔 진짜 약간 그 뭔가 근데 국민 MC 느낌이라 해야 되나 진짜로? 진짜로. 아 무슨 국민 MC 느낌이에요 씨발라마. 아 그냥 진짜로 그냥 전에는 옆집 진짜 형 같았는데 요즘에는 네. 너무 프로스러운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예. 제가요? 제가 프로스러운 느낌 강조한다고요? 네네. 아 이게 욕하고 안 하고 차이가 커지는구나. 어. 특히 그 SKT-T1 전 정글러였던 그 톰님하고 합방해서요. 아 근데 그때는 약간 문제시대만한 발언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 그쪽이 네네. 듣기 나름이었는데 분명히 약간 조금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 조금. 네. 아 그럼 그때 말고도 네. 그냥 무슨 뭐만 나오면은 영정각 아닌데도 혼자서 이렇게 아 이건 아니고 아 그런 말 하지 마. 아, 그런 말 자제해.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혼자서 아. 하는 게 약간 꼴부전이거든요 그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좀 확실히 좀 이제 좀 롱런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등에 문방사호로 맸어요. 선비를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아,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네.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좀 이게 어느 게 세버리면은 이게 좀 네. 힘들어요. 예. 네. 아, 이건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요즘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뭐 우리 가족분들 좀 즐겁게 놀자고 약간 좀 약간 무리수 두다가 한 방에 가고 우리 가족은 여기서 보경 카이소크단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건 도봉지제도처럼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군요. 네? 아니에요, 아니요. 죄송해요. 네. 네네네네. 아무튼은 네 진짜 방송 요즘은 진짜 대상 감 나오긴 해요, 진짜로 요즘은. 진짜. 아 보니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네네네네네. 대상 꼭 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15년 말부터 좀 많이 느끼기 시작한 것도 있는데 이게 나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달려가곤 있는데 끝이 어딘지 몰랐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계속 내 목표는 그거더라고. 우리 가족분들 복염의 멋짐을 모르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전국에 많은 분들 계시고 전 세계에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한두 명씩 더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괜히 무리수 두다가 한번 자빠지면은 여러분 한번 자빠지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해산이야. 여러분들 뭐 진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등에 이제 제가 문방사 제대로 메고 있죠?